오늘 차량은 모하비 16년식이고요. 이제 키로수는 72,000. 아, 오늘 고객님 유튜브 한 1년 넘게 지켜보셨고요. 오늘 오셔가지고 탄 흡기 스로틀의 R타입 하나, 그리고 터보의 D타입 하나, 그리고 배기 중통 하나, 그리고 엔드 머플러 두 개,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일단 7개 정도 장착하시고 테스트 중 나왔고요. 이 차량 뭐 한 130% 135% 세팅값 됩니다. 좀 뭐 쌍용차의 특유의 그 무거움, 그죠? 무거움이 좀 있었고, 지금 뭐 한 80km 달리는데 RPM 1500 쓰고 있습니다. 전엔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보시면 되고요. 여기 70km 하나 있고요. 신호등에. 근데 매일 다니는 테스트 코스라서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더라고요. 운전하시면서 여기를 제가 운전하게 됐네요 하시면서. 워낙 차 관리도 잘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고속 중에 한번 힘 쓰려고 한번 밟으면은 아 전에보다 좀 힘 받는 게 틀릴 거예요. 가속력이 빨리 올라가고. 확실히 공간 네. RPM이 없어졌어요. 선생님. 없어졌어요? 네, 공간 RPM이 없네요. 네네. 공간 RPM? 네. 공간 RPM, 공간 맞아요. 엉 하다가 하는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없어져요. 맞습니다. 사장님 지금 느끼시고 계느라고 이제 조금씩 느끼시면서 이제 말씀해 주시게 돼 있어요. 항속주행이 길어지는 건 뭐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아실 거고. 여기서 유턴해서 내려가시죠. 예. 네,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일단 또 제가 좀 일부러 가시면서 한번 타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했는지 알게 되실 거니까. 엔진 진동소음 뭐 여러 가지로 다 좋아져요. 그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유튜브에 저희가 뭐 50일 이내 전액 환불해 드린다는 거 효과 모르시겠다고 하면 했던 부분은 50일 타봐서 그걸 모른다 그러면 환불해 줘야 돼요. 아까 제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가족분의 한 분처럼 못 느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상태가 워낙 좀 안 받쳐주게 되면 그것도 있고요. 지금 평균 연비는 아마 조금 떨어져 있을 거예요. 저희 기술 대표가 테스트 주행할 때 짧은 구간에서도 150km 이상 밟아봅니다. 부하 있는지 없는지 1%라도 다 체크를 하고 우리가 전달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저거는 내비두면 사장님 운전하시는데 운전하면 올라갈 겁니다. 지금 N타입, N에 중립이 한번 나오시겠어요? 요거하고 드라이브 한번 나오세요. 원래 이것도 좀 거의 비슷했었나요? 중립하고 드라이브가? 네, 조금 비슷했었는데. 네네. 그냥 느끼시는 대로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네. 약간 제 차가 뭐라 네. 그럴까, 부조가 약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떨리는 게. 네네네. 지금 이제 지금 RPM은 보통 750에서 네네. 비슷한데 네. 부조가 약간 가끔 톡톡 튀는 거고 뿡뿡 여기 네. 없어졌고 조용해졌고 네. 일단은 엑셀 한번 띄고 가보지. 그래도 속도 계기가 천천히 떨어지면서 계속 밀고 간다는 얘기죠. 미세한 부분씩 조금씩 조금씩 다 좋아지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직접 운전을 하시면서 느껴지는 거 있으시면 전화 주셔도 되고요. 예. 편안하게 타보세요. 네. 원리 자체는 뭐 원리 자체를 라파 플러스 원이 됐든 유속 증강 시스템이 됐든 원리 자체를 100% 이해하고 달려고 하기에는 그렇게 다 보면 하나도 그런 분들은 결국엔 못 달고요. 저는 달고 그냥 효과 없으시면 반품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웬만한 사람은 달고 나면은 느끼거든요. 아, 사장님이 자신 있으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 반품이 많으면 못 하겠죠 저희가. 아, 그럼요. 사업인데 그것도. 그럼요. 네.
좀 운전이 편안해져요. 엑셀 반응도 좀 빨라지고, 내가 힘 써야 될 때 밟으면 반응도 좀 빨라지고 하다 보니까. 일단은 네. 이 저기 공간 RPM이 없어져가지고 그게 네. 처음에 네. 출발할 때나 네네. 뭐 할 때는 이제 공간 RPM이 우웅 해다가 먹는 느낌인데 네네. 이걸 일단 달아놓으니까 그냥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니까 일단은 네네. 일단은 뭐 지금 달아가지고 지금 바로 타봤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제가 네. 한번 쭉 타보고 그러세요? 예 네. 그리고 우리 전화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 하시면 돼요. 네. 제가 길대표한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은 지금 사장님이 그 맨말씀을 하셔도 이제 차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타시다가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가까우시니까 예? 언제든지 놀러 오시면 되고요. 하여튼 또 뭐 결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하여튼 잘 타보시고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사장님.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